자, 이 부분은 제가 원필로 했습니다. 자, 붓을 중봉으로 해서 요 붓끝이 요핵 가운데를 오게 딱 만들고 그대로 아무 팔에 힘주지 말고 원필합니다. 자, 이건 제가 방필로 했습니다. 그러면 붓끝을 쭉 펴서 하고, 이것도 제가 방필로 했습니다. 요 앞에 핵은 양핵이고, 뒤에 핵은 음핵입니다. 양핵은 직선이지만 이 부분은 곡선을 했고, 여기는 음핵은 원래 곡선이니까 곡선을 했습니다. 양핵은 또 가늘고, 음핵은 굵습니다. 이 부분도 방필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서 배울 때는 방필 배우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첩은 원필로 되어 있더라도 방필로 학습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예기비 척비입니다. 측면에 있는 거. 이게 이제 일곱 번째고요. 자, 이 부분은 비첩에는 원필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방필로 했습니다. 붓끝을 중간쯤 오면 약간 제필로 옵니다. 여기서 다시 약간 돈필로. 그래서 전절해서 하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 파측을 강하게 하지 말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원필로 했습니다. 여기서 방향전환 해주고요. 이거는 원필로, 얘는 방필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시 왼쪽 좌측은 약간 가늘게 하는 게 좋고, 오른쪽은 약간 더 굵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늘새하고 여기는 굵을 약간 굵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방필로 했고요. 이거는 원필로 했습니다. 이건 다시 방필이고요. 이런 부분은 다 원필로 해줬습니다. 다음 여기는 방필로 했는데, 방필로 하면서 붓을 여기서 완전히 붓 방향을 바꿔서 오면서 제필로 약간 가늘게 오고, 여기서는 방향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기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앞에 전비부터 안 쓰고 후비, 좌측, 우측, 그 다음에 뒤후비, 그 다음 전비로 이렇게 써. 왜냐하면은 전비는 조금 정형화되어 있는데요. 이 좌측비하고 음비는 정말 멋있습니다. 이러한 파책의 강함, 이런 것은 전비에서는 이거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멋들을 여기에서 먼저 한번 배워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 좌측비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아주 강하잖아요. 예기비, 음비의 좀 특징. 여기서는 바로 절 해줘야 됩니다. 바로 붓을 방향전을 하고 다시 절, 전, 절전해서 여기서 중봉으로 수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자기가 완전히 소화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고 붓이 어떻게 운필하면은 이러한 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운필해줘야 됩니다. 자, 이러한 핵이 4개 있을 때, 이 속도와, 그 다음에 필 앞, 누르는 힘, 그 다음에 방향. 방향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수필할 때에 조금씩 다르게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이 예기비는 이거 예서에서도 핵이 조금 가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서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예기비를 잘 권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우리가 예서에서 방필 배우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이 방필 학습에서, 그런데 이 예기비는 결국은 정말 재밌거든요. 아주 멋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을 이 비첩에는 핵이 가늘지만 내가 운필할 때는 약간 더 굵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거는 공부해 볼 만한 법첩입니다.
자, 이거 이런 거쓸때 아래 위 상하에서 요 중심 잘 잡아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심 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파츠가 왔어도 여기서 방향전환, 방향전환. 그리고 서서히 돈필로 해서 여기서 또 방향전환, 방향전환, 방향전환해서 중봉으로 수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주는 게 관건입니다. 자, 이러한 점들이 좀 어렵거든요. 기필하고 여기서 바로 절합니다. 방향전환. 다시 한번더 절. 다시 한번 더 절해서 붓이 중봉이 되면 그대로 천천히 수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핵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운필해줘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운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냥 이렇게 쭉 이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쭉 내려오면서 여기서 약간 방향전환, 약간 방향전환, 약간 또 방향전환, 약간 방향전환, 여기서 완전히 부서는지 방향전환 중봉으로 수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향전환 했어도 거의 표가 안 나게 해줘야 됩니다. 이 잔은 무슨 잔인지 아직까지 안 밝혀졌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글자를 무슨 자라기보다는 이 글자는 어떻게 운필한다 이런 걸 여기 배우기 위한 목적이지. 물론 글자 알면 좋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와서 여기서 붓을 방향전환하면서 붓을 모읍니다. 이렇게요.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모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거할때 여백을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하고 그다음 이러한 핵을 할 때도
정말 요거는 천천히 딱 붓끝이 종이를 자르는 맛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쭉 이건 안 됩니다. 종이를 완전히 자른다는 맛으로 이렇게 천천히 해줘야 이 한 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방필로 썼고 나머지는 다 원필로 썼습니다. 얘도 원필로 썼고 얘도 원필로 썼고 얘도 원필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필 운필 하는 거와 방필 운필 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가 붓을 갖고 나타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손이 처음에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요러한 세 개 점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나는 거, 요거는 완전히 붓이 종이를 자르는 맛으로 해서 천천히, 이것도 마찬가지죠. 천천히 해서 붓을 완전히 수필하면서도 붓을 완전히 모아줘야 됩니다. 딱 붓을 이렇게 모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내 몸의 체중을 다 실어줘야 이러한 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짧은 파책을 할 때도 이것을 절전해서 붓이 중봉이 탁 되는 거 보고 수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항시 삼각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예기비 안으면 이런 맛을 볼 데가 없습니다. 이 웅장함, 이 한 핵이 이 전체를 다 상대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그 맛을 나 한번 느끼면서 온필해 줘야 됩니다. 절전, 절전해서 중봉으로 쪼서이 해서 수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예기비음을 우리가 처음 공부를 선택한 것도 이러한 멋을 먼저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다 싶어서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공부해도 멋을 잘 모르지만 후일 이런 걸 기억해 놓으면은 정말 아 재밌다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